살림 미천 세경이가 화려한 변신을 했다. 오늘은 친구들끼리 수영장에 가기로 한참 전부터 약속을 잡은 날. 언니가 왜안돼 권희. 갈게. 아빠 영수 씨는 세경이의 화려한 외출을 위한 일일 운전기사. 안 된다. 언니의 외출이 부러운 수진이. 아, 왜? 또 아이스크림 먹고 또 맛있는 거 먹고 또 커피 먹고. 아, 또 맛있는 거 먹고. 세경이에게 오늘은 어른들 곁날만큼이나 중요한 날. 그래서 예쁜 수영복이 필요했던 것. 수영복은 마음에 들거나? 아니. 어쩔 수 없이 입어야 돼. 어쩔 수 없이 입어. 그것만 이제 안 사자. 아, 싫어. 그나도 커서 엄마 돈나 돈 벌면 엄마 안 사줘. 안 돼, 가짜. 가짜 돈에서. 새끼나기 뭐 엄마한테 말이지. 기어 올라가고 있네, 참말로. 나 안 될 것 같아. 세경이가 이렇게 당당한 건 아이들을 키우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. 네가 일찍 와야 될 수 있어. 두 시간만 놀다 와. 아, 너무 덥다. 세경이가 가다 재밌게 푹 놀다고 와. 그래 봐라. 어? 안전하게. 아이고 내가 자. 당신은 박자를 맞춰야지 그렇게 하면 됩니까 도대체. 누구 편입니까? 누구 편? 나 참. 나는 세경이 편. 그죠? 매주 토요일은 세경이의 자유시간. 이왕 노는 것, 기분 좋게 놀다 오라고 친구들도 태워서 수영장까지 데려다주는 영수씨다. 군기반장 세경이, 친구들과 있으면 마냥 소녀다. 세경이가 집에서 내 동생도 돌보다가 오랜만에 밖에 출나가는데 내가 수영장까지 태워다 줘야지요. 네. 뒤에 앉아가지고 저거 친구들하고 재고 씹으는데 재고 씹으는 것도 참 뜨기 좋네. 잘 놀다 와. 아 때리지 말고. 엄마가 언제나 때리디야. 아, 잘 놀아라. 안녕하세요. 잘 놀아라. 네. 이제부터는 세경이 세상이다. 세경이는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은 편. 팔남매 속에서 자라다 보니 배려하고 양보하는 태도가 몸에 밴 덕분이다. 배식구 속에서 복닥거리며 자라는 게 딴에는 불만이겠지만 돈으로는 살 수 없는 특별 교육을 받고 있는 셈이다. 그 시각. 들어갔나? 쟤 똥 밟았던데. 옥순 씨 부부는 큰딸 영란이를 데리고 배달을 나선다. 가자. 우산 맞아서 가야 해. 아, 수영이 못 가. 집에 있어, 그냥. 어디요? 수진아, 어디 있나? 수진아. 저도 가야 해. 저도 가야 해. 오늘은 멀리 통영 한산도에서 주문이 들어왔다. 이렇게 놨던데? 통영까지는 왕복 1시간 거리. 꽤나 먼 거리지만 거래처를 늘리기 위해선 서비스가 중요하다. 돌아오는 길엔 운전 연습을 시킬 요량으로 영란이도 함께 데려가는 것이다. 뭐 하고 놀았는데? 영화 보고, 밥 먹고, 구경하고. 가수나이. 백화점 돌아다니고. 근데 왜 살이 안 빠지노? 몰라. 그만큼 먹을 것 같아. 그거 어제 많이 먹나? 최근 남자친구를 만나 영란이. 그래. 아무래도 그런 사치는 거는. 엄마에게 데이트했던 얘기.